12시 10분까지. 이건 과자 하는 거 이거는 가족인가? 가족? 가족 중에 모델이 있어요. 누구지? 나 너무 궁금해요. 누가 왔지? 누가 왔지? 누가 왔지? 어, 안녕. 어, 누가 왔지?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뻐. 어머니 오셨어요. 할머니 오셨다. 잘 있었어요. 오. 아. 저희 어머님. 아, 김재학 여사님. 예. 네, 저희도 같은 아파트 살았거든요. 아래 2층에. 아~ 네, 아래 2층에 살았어서 그냥 비밀번호도 다 아시고 그냥 네, 왔다 갔다 하셨어가지고. 아드님하고 많이 닮으셨네. 많이 닮았어요. 아이고, 어머니가 이렇게 멋쟁이시네 보니까. 많이 닮으셨네. 아니, 저기, 어머니가 옛날에 모델 했었어요? 시니어 모델? 아니요, 예전에 젊으실 때 광고 모델을 하신 적이 광고 모델 하셨었어. 아유, 멋쟁이시구나. 영서야, 할머니 집에서 자서 좋았어요? 어저께 자서 좋았어요? 또 올 거예요? 윤서야, 영서는 할머니한테 가서 그렇게 안기니까. 이리 와. 뮤트. 할머니 많이 사랑해, 영서. 알고 있어요? 아이고, 예뻐라. 며느리가 오늘 뭘 하나 봐. 그러게, 뭘 이렇게 준비했어? 아니, 제가 저희가 주말마다 애들 맡기고 너무 어머니한테 감사해가지고. 아유, 손주 보는. 근데 맨날 있지. 제가 어머님 댁 가면은 얻어먹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차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아유, 고맙네. 제가 어머님 결혼하고 첫 생신상 차려드리고 10년 동안 한 번도 대접을 못한 거예요. 근데 어머님은 항상 저희 집밥 해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으시다. 어머니 좋으시다. 좀 대접을 해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거를 어머님 레시피로 하려고요. 어머님 표 갈비찜. 어머님 표 갈비찜. 현이 한번 힘들면 얘기해. 네,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아주 아주 순조롭게 잘 되고 있어요. 야야야. 아, 너 되게 빨랐는데. 오늘 안에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너 근데 바쁜데. 아직 불을 안 켠 것 같은데 오늘 안에 먹을 수 있는 거지? 괜찮을까, 쟤? 가서 도와줘. 내가? 응. 아니요! 혼자 하고 싶어. 저기 숟가락 얹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아까 10시 몇 분부터 했었나? 아 근데 원래 약속한 시간보다 한 2시간 일찍 오신 거예요. 왜냐면 불안하셨나 봐. 애들도 좀 봐주고. 아니, 어머님이 이제 어차피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현이야, 내가 뭐 도와줄게. 아니요, 아니요, 어머니. 혼자 할 수 있어? 네네네. 나 지금 실습 시험 보는 것 같아. 강 선생님 잘하고 있나요? 잘할 것 같아. 뭐든지 잘하잖아. 오. 간을 좀 봐줘, 오빠. 내가? 내가 봐줄까? 어머님이 한 번만. 사는 거야? 다 넣었어요. 그렇지. 괜찮은 것 같아. 과연... 참기름 맞는 것 같아. 참기름 안 와, 마지막으로 참기름 한. 와, 야, 귀신이네. 마시코네, 마시코. 와, 딱 아셨어. 한번 둘러주면. 한 번. 조금 한 번만 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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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그 정도. 끝. 마스터 셰프 동상이모. 냄새 너무 좋다. 자, 갈비찜은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양념해서 찌기만 하면 되니까. 아, 그렇죠? 그쵸, 어머니? 오늘 엄마 온다고 현이 의상도 신경 썼어. 평소에 저 너무 너무 입고 있어. 모델 선배 오신다고. 모델 선배 오신다고.
말 웃겨. 엄마 모델이었었잖아, 그냥 알지? 그 말이 지난번에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난 방송에서 그걸 나도 처음 들은 얘기를 방송에서 할 줄 몰랐네. 오빠도 형님도 그날 처음 들었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사람들이 어머 저 인물에 뭐 모델했다 그 찍었다 그러면 흉볼까 봐 말을 못 한 거. 아니 왜요? 어머니 인물이 어때? 아니 엄마 젊었을 지금도 예쁘지만 젊을 때 아니야 진짜 오케이. 예뻤어. 챙피해 그지. 어머 예쁘셔. 아우. 진짜. 어, 저 남편 씨예요? 네. 와, 첫째랑 똑같이 생겼다. 야. 오. 아니 그래서 어쩌다 하게 됐냐고. 맞아 길거리 가다가 도넛츠 먹는데 도넛츠 가게에서 아저씨가 도넛츠 이쁘게 먹는다고 그랬던 것 같아. 무슨 광고였어요? 내가 찾아봤는데 그 브랜드 지금 상업용 랩만 만드는 회사더라고. 그게 우리나라 그 랩 시초였던 것 같아. 그때 그런 게 없었었어. 유니랩. 랩 광고. 결혼 전에 아주 막 대학생 때 이럴 때 하셨던 거네. 어머니 월남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절판을 할 것. 그래서 구절판을 할 것. 그 하나인데 이제 밀도했어. 아니 이게 또 제가 오늘 야심작. 돌려깎기 보자. 야심작. 근데 구절판은 나도 못하는 건데 너가 그걸 한다고. 네, 근데 의외로 쉬워요. 아, 그래. 구절판이. 구절판 힘들어요. 구절판은, 구절판은 언제? 저녁 먹해요. 저녁 먹는 거죠? 아니에요, 점심 금방해요. 돌려깎기 하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손을 돌려깎으면 어떡해? 엄마, 저 위험할 것 같아. 영조야. 오, 나.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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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빼야 된다. 어, 저거 빼야 된다. 오늘 엄마 너무 음식에 큰 기대는 하냐? 어, 영수야, 근데 위험해. 지금 형, 엄마가 여기 폭탄을 터뜨리고 있어. 아니야! 그 폭탄. 네. 형이야, 나 물 좀 줄래? 얼음 물 좀. 얼음 물? 응. 아, 더워? 더워. 아, 땀이야, 엄마가 눈물 아니고? 그게 아니라, 더워서. 하나, 요렇게. 어머니 점점 피곤해 보이시나. 어머 아저씨 조심히 하는 게 더. 아. 금방이야. 근데 뭐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냐. 네가 좀 볶아줘. 그러니까 애들이 배고파. 내가 볶아줄게. 어 알았어. 볶는 건 내가 또 홍볶음. 홍볶음 네가 해라. 홍볶음 해라. 홍볶음. 어. 아버지 관심도 없어, 엄마. 관심이 없어? 잘하고 있는 것 같나요? 약간 대장금이 된 느낌인데, 그냥? 어? 다 볶았습니다. 고마워요. 어우, 눈 매워. 예, 네네. 저 배고프니까 내가 얼른 도와줘야 되겠다. 그 더덕이래. 네, 더덕 어머니. 여기 제가 재료를 해놨는데. 그래, 그 이 정도는 좀 도움을 시간, 받아요. 네, 식사 시간 너무 지났어요. 네, 이 정도는. 엄마 괜히 와서 내 일 시키는 거 아니지? 아니야. 엄마들은 그냥 눈대중으로 그냥 해요. 어머님 그냥 후루룩 만들어주시는 반찬인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우와. 잘 썰었네. 잘 썰었죠? 채칼 안 쓰고 다 썬 거예요. 잘 썰었어. 막막했는데 사실 하니까 그럴싸하고 뿌듯하네. 그렇지 않아, 오빠? 어, 생각보다 난... 괜찮지? 아니, 생각보다 난 너무 놀라운데, 지금? 아, 놀라워? 이걸 집에서 네가 했다는 게. 기분 좋다. 뭐 안 도와줘도 돼? 그거 이거... 네, 다 했어요, 어머니.
이걸 오빠 쌈무 좋아하잖아. 쌈무로 변형도 하더라고. 다음엔 쌈무로 해줄게. 아니야, 다음엔 시켜먹자. 왜? 먹어봐, 맛있을 거야. 2시간 반 걸렸어. 그냥. 얘가 좀 급해, 먹는데. 배달시키면 30분이면 오는데. 됐다! 비주얼판 완성. 어, 생각보다 비주얼 괜찮다. 아, 영수하고 영수하고 밥 먹자. 아, 괜찮네. 괜찮아. 괜찮은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다. 네, 맛있게 드세요. 고맙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갈비찜. 오. 네. 어때요, 어머니? 자, 어머니가 어떤 반응인지 이게 중요해. 오. 어머니가 정확하시니까. 어때요, 어머니? 내가 한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내가 한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우와. 다행이야. 오, 더 맛있대. 아유. 엄마가 아주 극찬하시네. 근데 더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걸 수도 있어요. 예. 맛있네. 오, 인정 받았어. 잘했나 봐. 아우, 좋아, 좋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어머니, 저 자신이 생겼어요. 어? 너무 맛있겠다. 자신이 생겼어요. 갈비찜 이제 제가 할게요. 더덕무침이랑 찰떡이네. 그건 어머니가 하신 거고. 네, 어머님이. 이게 별미야, 더덕무침이. 우와. 너무 맛있어. 새콤달콤. 저 양념을 좀 배우세요. 네, 저것도 배웠는데. 저것도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어머님 배웠는데. 이게 바로 그 구절판? 구절판 맛 궁금해요, 이거. 야심차게 준비한 구절판. 이것도 맛있다. 맛있어. 맛있네. 다행이다. 맛있어.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맛있다. 근데 난 며느리로서 이해가 돼, 이현희 씨가. 왜냐면 이렇게 정성스럽게 뭔가를 맞아요. 대접하고 싶은 한 마음이었잖아.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하고 싶지. 자주 하는 것도 아니니까. 맞아요. 그래, 어머님한테 뭐 족발 시킬 순 없잖아. 그치, 어머니 오시니까 저 구절반 하는 거지 뭐. 근데 맛있게 돼서 다행이다. 오, 진짜 맛있나 보다. 은근히 잘 먹네. 잘 먹네. 맛있나 봐. 맛있어. 고기 잘 먹더라고, 구절판은. 오래 걸렸잖아요. 일단 시장이 반찬이라고. 아니, 초이스 잘했네, 초이스 잘했어. 맛있네. 다행이다. 맛있어. 아니, 맛있어. 오빠한테 칭찬 듣기 힘든 거 아시죠? 알아요. 내가 별었어, 그래서. 어떤 여자랑 결혼해? 근데 얘는 얼마나 웃기냐면 궁금해. 얘가 있지, 저녁 약속, 만약에 술 약속이 있잖아. 네.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간대. 내가? 그래, 먹고 다녔어. 근데 그게 엄청 스트레스였어, 엄마는. 맞아, 매일. 그럴 것 같아요. 매일 오늘은 뭐예요? 이러면서 맨날 노는 날들이. 안 해주면 되지. 아들이 먹고 싶을 텐데 어떻게 안 해주니? 해주지. 근데 예를 들어 어릴 때 집에서 밥 먹으면 항상 반찬, 밑반찬도 엄청 많고 메인 반찬도 한 두세 개씩 있고 국도 있고 찌개도 있어. 왜냐면 난 찌개를 좋아하고 아버지는 국을 좋아하시니까 엄마 국도 하고 찌개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네. 이제 엄마도 집에서 밥 안 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 그쵸. 외식하자 그러면 집밥 먹는데. 아, 그럼 그래서 난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어. 엄마가 고생 많으셨겠다. 엄마 고생 많이 했어요. 예. 음식을 워낙에 잘하셨고. 워낙에. 예. 근데 그렇게 저기 집밥을 좋아하는 성기가 이제 세 끼를 배달 음식을. 배달.
아니 근데 저는 결혼을 해서 시댁 가서 밥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집밥이. 저는 근데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저희 엄마가 저랑 똑같아요. 저희 엄마가 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밥, 나는 집밥이 맛있었던 맞아.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또 잠도 많으세요? 네. 아, 그렇죠. 어머니랑. 근데 결혼하고는 시어머니한테 맨날 저 집밥 좀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 얻어먹었어요. 야, 또 시어머니 입장에서 또 그런 게 이뻐 보일 수도 그치, 있고. 그치, 그치. 근데 이제 결혼 딱 해서 현이가 이제 신혼 때, 신혼 때 처음에 막 많이 해줬다 그랬잖아. 낮부터 전화 와가지고, 그 문자 와가지고, 자기 오늘 오빠 저녁 한상 차려줄 테니까 그 점심 조금만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엄청 기대하고 집에 딱 왔어. 근데 이제. 벌써 웃겨. 이런 메인? 네모난 메인 접시에다가 메인 하나, 그다음에 옆에 뭐 피클 뭐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야. 반찬은 맞는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장아찌 같은 거 이렇게 쭉 놓고 어때 오빠? 어때 오빠? 근데 그때 그래도 그때는 신혼이니까 예쁘게 얘기했어. 너무 맛있네. 그래서 가식적으로 얘기했고 가식이 좀 떨어지게. 내가 그러니까 오빠 그 정도 차리려면 나는 4시간쯤 한 거야. 근데 내가 이거 먹으려니까 오빠 왜 사진 안 찍어? 내가 그랬어? 또 와이프는 또 그런 쪽하고 좀 거리가 먼 와이프를 만나서 그쵸? 얼마나 잘 살아. 얼마나 좋은 거야. 엄마에 대한 또 고마움도 알고 인생이 참 돌고 도는 거예요. 예. 이 삼겹내 음식 먹으니까 우리 삼겹내 했을 때 생각이 나네. 엄마는 맨 처음 현이 만났을 때 솔직하게 마음에 들었어? 어땠어? 솔직하게 얘기할게. 솔직하게 얘기할게. 무서워. 아이고 궁금하다.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첫 대상. 조금 연예인이라 네. 사실 네. 그렇게 마음이 썩 내키진 않았다면요. 이렇게 마음이 썩 내키진 않았다면요. 않았거든. 근데 솔직히 약간 그런 게 있었어. 연예인이라서. 걱정은 되시죠. 왜냐면 우리 아들이 셀러리맨이잖아. 맞아. 그런 생각할 수 그러니까 있어요. 뭐 얘가 무슨 재벌 아들도 아니고. 그래, 그럴 수 있어. 대부분 그렇죠. 연예인 며느리를 막 처음부터 좋다고 하시는 맞아, 분들이 맞아. 많지 않죠. 맞아. 바쁘니까. 일하는 환경상 네. 그러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어머니랑 똑같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 저 처음에 만나자마자 저 안아주셨잖아요. 그냥 예뻐서 안아줬는데 안아주고 싶을 만큼 왜 이렇게 네가 연약해 보였어. 그땐 더 말리고 너무 말라서. 그러니까 뭔가 있지 이렇게 아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게 얘가 씩씩해 보이는 게 아니라 여리여리해 보이는. 뭐가 좋았어? 밥을 너무 예쁘게 잘 먹고 밥을 진짜 세 그릇씩 먹었나 봐. 세 그릇씩 먹었나 봐. 집밥 이렇게 맛있는 집밥 처음 먹어봐. 너무 맛있으니까. 진짜 맛있어서 먹은 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럼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지 지금은 어떤지 내가 한번 나는 솔직히 현이야 진짜 고마워. 과거에는 그랬는데 그럼 과연 지금도 아니, 그렇게 솔직한지 내가 한번 거짓말 탐지기로 있어? 거짓말 탐지기? 어머어머 아니 저걸 어머니한테 한단 말입니까? 엄마랑 저걸 한다고요? 와. 남편 방에는 없는 게 없어. 저거 전기 오르는 거 아니야? 전기가 오면서 이를 막 물어요. 아, 그 정도면 뭐 괜찮네. 아, 와, 시댁식구나. 이거 좋은데. 자, 이제 엄마 이렇게 진실만 말하면 됩니다. 안에 센서에다 손가락을 딱 대고. 자. 아니, 좀 편하지 않으면 또 저기. 아, 심장, 편한 자세를 심장 해드릴게요. 심장 박동수 때문에 또 자. 잘못 나올 수 있어. 갑니다. 자, 나는 지금 이현이가 며느리로서 너무 좋다. 좋다. 긴장. 잘 나와야 됩니다. 허니야, 얘 고장난 거야. 얘 고장난 거야. 아, 얘 고장난 거야. 나 자랑 많이 하고 다녀, 오늘.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 없다고. 지금 봤잖아, 우리 지금. 아,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거짓이야. 너무 좋아하시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 너무 좋아해. 마음속으로 너 솔직히... 아들을 사랑한다 이것도 해봐 한번. 응. 엄마는 센서. 그래 알았어. 이거 예스. 야, 나는 우리 아들을 너무 사랑한다.
대답해야지. 그렇지. 아들 안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어? 이건 또 안 믿어. 이게 진실로 나오면 이제 되게 이상해지는 거죠. 뽑아, 뽑아, 뽑아. 너희들이 잘못된 거 아니야. 아, 그나마 다행이다. 아유. 그래, 차라리 저걸 맞아. 보여주고 싶었네. 어, 다행이다, 진짜. 큰일 날뻔했네. 어, 우리가 승부수를 띄웠는데 뭐 괜찮네. 엄마 아들 안 사랑해? 어, 그럼 다시 손 넣어봐. 아니, 아들 안 사랑해. 어머니 그럼 오른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나는 우리 아버지 홍두표 씨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자신이 없는 거지. 아, 이거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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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하네 보네. 아들보다. 우리는 거꾸로 나오는 것 같아. 어? 거꾸로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예. 뭐 중년 부부들이 또 저 정도의 유머는 있으니까. 아,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어떻게 만났냐고.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얼핏 듣기로는 이걸 뭐 크리스마스 때인가 아버지가 나 한 7살 때 지금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엄마가 크리스마스 때 보니까 아빠 집에 가고 있는데 아빠 집 근처 전봇대 앞에서 엄마가 서서 기다리고 있더래. 그래서 엄마 기다리고 있어서 왜 여기서 기다렸냐 했더니 크리스마스 선물 주려고 기다렸다면서 엄마 아버지한테 만년필을 줬대. 만년필 주면서. 그래, 만년필을 줘서 우리 아버지가 엄마한테 딱 이렇게 물어봤대. 당신 나랑 결혼하려고 만나는 거요? 이랬대. 그랬더니 엄마가 그럼 이 나이 먹고 결혼하려고 만나지 그냥 만나겠어요? 이랬대. 맞아? 기억이 잘 안 나. 40몇 년 전에 얘기 그래? 생각해. 내가 들은 스토리는 이거였어. 나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왜? 오빠가 나중에 니네 엄마가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잖아 근데. 맞잖아 근데. 누가 언제 기다렸어 오빠 집 앞에? 나를 위해 그 조리사 자격증 준비를 하고. 아 진짜? 어머. 그러니까 구절판도 저기서 배웠잖아. 근데 처음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 아들이 널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 아들이 널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그건 그런 것 같아. 되게 착각이 잘해. 이래서 나 내려갔어. 혼이야 조금 속상해. 그래요? 너도 좀 우리 아들 좀 좋아해줘. 같이 비슷하게. 엄마 왜 날 비참하게 만들어. 근데 어머니, 어머님도 아들 낳아보셨잖아. 저도 아들을 낳으니까 이게 사랑이 분배가 될 수밖에. 아, 그렇게 진지하게 대답하지 마. 내가 뭐가 돼. 왜냐면 어머님이 저번에 한번 공감을 해주셨어. 아이한테 가니까. 너네 요즘 잘 지내니? 안 싸우고? 잘 지내. 윤서 태어나고서는 진짜 정말 위기였던 게 밤에 3시에 새벽 3시에 깜짝 놀랐어. 싸우면 왜 그렇게 시댁으로 가는 거야 도대체? 그때 아버님이 저희 출장을 가셔서 집이 없어서 다행이지. 네. 되셨으면 얼마나 속상했겠어. 싸워서 전화했어? 많이 싸웠어요. 시댁으로 갔어요? 네. 싸우고 집을 나갔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시댁으로 갔어요. 새벽 3시에? 새벽 3시에. 아니 근데 저도 그 새벽에 애기 안고 친정을 가면 자랐어 오기는. 그쵸? 그러니까 친정 가면은 이제 보지 말자는 거 같고. 그래 우리 집에 오긴 잘한 거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얼마나 뜻이 있었단 말이야? 무슨 뜻이? 너무 화났나 보다 진짜 속 터지고. 사실 막 약간 가면서 어머님 이 사람 AS 좀 해주세요 이러고 이 사람 AS 좀 해주세요 이러고 조금 필요하지. 그래서 차라리 내가 뭐 100마디 하는 것보다 그래. 어머님이 오빠한테 얘기를 하라. 맞아 엄마 얘기가 빠르니까. 근데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같은 아파트였잖아요. 지금 이사 가셨지만. 그래서 저는 되게 든든한 거예요 그게. 약간 백처럼 그냥 싸워? 나 간다. 다음날 가보니까 안방에 누워있더라고. 편하게 자라고. 아니 왜냐면 내가 깐난 애기 데리고 왔으니까 어머님이 나는 진짜 놀라셨어 진짜. 나 자다가 너무 놀랬어. 시어머니 안방을 뺏었어 새벽 3시에. 아니 아이고. 아니 어디서든지 잘 자. 아 대단해. 웬만하면 저기 시어머니 방에서 잘 못 자는데. 시댁 안방. 근데 어머님이 너무 좋으시대. 요즘에 굉장히 사이 좋아요. 이제 되게 힘든 시기를 지났어. 내 생각엔 연애할 때는
한 요 정도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겠지. 아. 연애할 때는. 근데 이제 결혼을 딱 하는 순간부터 점점 이렇게 벌어지다가 자기 원래 본 성향이 나오니까. 본성이 나오지. 그래서 진짜 거의 내 생각에는 영서 태어날 때쯤이 거의 제일 요 정도. 아, 여기까지 갔었어. 또 다시 이렇게 돌아서 하트로 다시 만나는. 귀엽네. 귀여워. 잘 살아야지. 많이 좋아졌다.